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 네, 이번 시간에는 사주만 알려드리고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좀 올해 운세는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바로 불러드릴게요. 예, 그래도 한번 네, 알아봅시다. 1981년 3월 18일 여성분입니다. 인터넷상의 사주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 보자, 또. 할머니, 다 용기 주시고요. 오늘 정사 왔다 다 내려주세요. 어냐 이 양반의 사주를 보니 성은 둘로 나옵니다. 이 사람의 사주가 만성수님들 다 인간열이 보라는 사주가 분명했는데요. 이 저기를 보면은 여성분이야. 여자야, 여잔데 뭐요 혼사 문제는 오고 가는 일은 갖다 있고 그러겠다마는 그렇게 뭐요 뚜렷하게 요 배필로 갖다 나와서 하는 그런 인연은 아직 없어. 아, 그래요? 늦게 갖다 결혼해야지 되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재고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 크지는 않고 그런데 누구 말 맞다는 화면발을 잘 받고 뭐 무슨 뭐요 연예계 쪽으로 있는 사람이야. 연예계 쪽으로, 네, 연예계 맞습니다. 쪽으로 있는데 성격은 굉장히 깐깐하고 활발은 한데 뭐 자기가 말하자면 뭐든지 내가 해야지 되겠다고 하면은 이 성향의 성품이 그대로 밀고 나가는 이런 성품이 있어. 대단해. 대단하고 근데 저뭐 굴곡이 있다고 하면 삼재가 들어오면서 이제 서른은 아홉세, 아홉세 전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 왜냐면 누구한테 갖다 얘기를 못하고 나 혼자서 벙어리 냉간수하면서 많이 힘들었고 또 뭔가를 갖다 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일이 쉽게 좀안 풀렸다 그래. 안 풀렸더니 올해 이 저기 신유생이 뭐 올해는 내 운이 갖다 열린 해고. 또, 저기, 3월 18일 생은 뭐, 누구나, 다 이렇게 보면, 뭐, 인동살 있겠다, 뭐 같겠다, 그러는데, 조상에서 많이 도와주는, 사주야. 조상의 힘을 갖다 많이 받고 그러지. 그러는데, 뭐든지, 남의 말을 안 비르고,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사주거든. 근데 굉장히, 착하고 똑소리가 나. 똑소리가 나고, 남이 봤을 적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인연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바늘로 찔러서 피한 방울 나오게 생겼다. 그런 영향을 갖다, 받는단 말이야. 바꾸는데, 이게 대인관계가 뭐, 굉장히 좋아. 굉장히 좋은데, 지금 뭐, 이게 연애, 뭐, 인으로서, 연예인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모르겠다. 할머니들이, 만인간에 갖다 화면 앞에서, 뭐, 서가지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뭐, 한때는 뭐, 이, 다양하게 재주가 있는 것이, 뭐,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뭐, 연극이면 연극, 말하자면 배우 역할은 배우 역할을 다 합작이 된 사람이라고 그래. 뭐든지 다 소화시킬 수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는 뭐, 아이돌 모양만 노래식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뭔가 내가 이거는 저기야 다르고 누가 이 사람을 뭐그 뭐야 캐스팅이냐? 아 너는 갖다 이거 조그마니까 화면빨 받겠다. 너 갖다 이거 탤런트 해봐라. 해갖고 끌어들인 그런 성향이 들어온다. 네, 이 사람이 맞습니다. 지금 그래. 응. 그러는데 굉장히 몸은 약해. 약한데 강단은 있어.
그리고 아까 첫 번에 딱 하는데, 자꾸 성이 두 가지 성으로 갖다 뭐 개명을 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지만, 뭐, 그렇게, 나와. 이 사람이. 그리고, 부모의 덕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초년에 갖다 누구나 갖다 뭐,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내가 지금 하나 갖다 빈틈은 없어. 근데, 지금, 이제, 혼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제, 바라는, 뭐, 사람도 있고,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솔직히, 이런 연예인 쪽으로 하던 이 매스컴이라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거든. 그러다 어떠한 이제 말이 있을까봐 굉장히 주저하고, 뭐 연예인 중에서도 이 사람이 진짜 자기 사람이라고 짝사랑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도 배우자도 있다. 근데 내색을 안 하고 참 굉장히 강하거든. 근데 뭐 이 사람 사주가 나쁘지를 않아. 나쁘지는 않고, 이 여자분, 이제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3월 18일생. 그래도, 올해, 뭐, 날개도 친 듯이 그래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사주고, 또 올해 운기가 좋아. 근데, 한동안 좀 주춤했다고 나와. 주춤했다. 쉽게 해서 화면에 이상하게 한 1년, 2년? 한 3년?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자주 나서지를 나오질 않았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연예인이다 지금 이 사람. 맞습니다. 모르겠다. 네, 그 가수 겸 배우 장나라 씨거든요. 장나라 하면서 이 사람 꼭 저기 중국 사람 저기 같으네. 네, 지금 이 연속 곡이 많이 나왔어? 네. 근데 지금 최근에 활동 없다가 이제 지금 다시 이제 복귀를 하셨거든요. 복귀했어. 네. 그러니까 봐, 2, 3년 전에다 이제 올해는 대박 난다. 장나라. 아, 그 저기 얼굴 이렇게 조그만 저기 아닌가? 네, 맞습니다. 나래, 아, 저기지. 코미디는 저기지, 나래지. 네. 얼굴 볼 수 있어? 네, 보여드릴게요. 올해서부터 이제 활동하고 이제 기운이 좋으니까, 아, 야, 그렇게 나이 안 들어 보이는데, 동안인데. 제 연애 얼굴 조그맣다, 진짜 조그맣다. 네, 맞습니다. 아유, 깜찍하지. 잘하지. 아유, 잘 됐다. 결혼은 언제쯤 들어올까요? 사실은 지금 결혼은 뭐, 그런 운도 갖다 이 들어오긴 올해 들어왔어. 근데 내가 지금 여기 할머니 그랬잖아. 그래도 한 2, 3년 화면에 안 나타나다가 이제 올해 이제 나타난다 그랬는데, 사실상 올해 이제 뭐 인기도 있지만 올해 뭐를 또 하려고 하는데 또 연애설이 있으면 또 주춤해지잖아. 지금 나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암암매 이제 몰래 뭐 혼자 갔다 막 독신으로 살겠다 어쩌자 이제 막 그러는데, 아이 솔직히 팬클럽들이야 이 독신으로 살면이 좋겠지. 근데 기왕이면 좋은 인연 만나가지고 잘 살면서 뭐 이렇게 이제 트리웨이도 이제 찾고 방송에도 잘 나오면 좋겠지. 근데 올서 결혼의 운도 올서부터 운이 열려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해년이야 올해가. 운이 대표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본다면 올해 나는 삼재에 운이 갖다 막 들어오는 해야. 아유, 그래도 오래간만에 화면에 서고 그러면 팬클럽들이 좋아하겠다. 장나라 씨 응원해요. 올해 대박 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